대표님. 네. 이 가을에 무턱은 무턱인가 봐요. 그날만 와도 좀 약간 선선함을 좀 느껴지네. 그래서 바람도 네. 이제 좀 시원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다녔지만 네. 파주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아, 참꽃 마을이라고 네. 동네가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네, 네. 단지를 조성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고. 20년 됐고. 네. 이쁘죠. 멀리서 보면. 근데 이제 안에 들어오면 막상 건물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매입을 하시면 리모델링을 한번 거쳐서 활용을 하시는 게 많이 유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네. 물건이 바로 파주에 내가 딱 느끼기에 약간 유럽, 맞아요. 스위스라고 할까? 뭐 독일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네, 유럽풍. 이런 분위기, 유럽풍. 네. 앞서간 동네였죠. 아, 역시. 네. 인사는 드려야죠. 이 인트로도 딴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예. 자, 인사 먼저 하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좀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네, 가을이 있어요. 네.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구독자분들도 네. 저도 잘 확인을 안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문자 올려주시더라고. 아. 더운데 고생 많아요.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덥긴 네. 더웠습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어. 이제는 촬영하기 좋은 때가 왔으니까. 그러게. 예쁜 데 많이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어디 여기? 네, 참꽃 마을이죠, 여기는. 참꽃 마을. 참꽃. 참꽃 마을. 네. 파주. 스위스에요? 스위스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봉암리에요, 봉암리. 파주에 있는 봉암리? 네, 맞습니다. 저 뒤에 봉서산 보이시죠? 보이네요. 네, 봉서산 남쪽에 있는 참꽃 아, 마을.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물건 한번 소개하러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이 뭐예요? 자, 여기 단독주택이죠. 요쪽에? 네, 요 집이에요. 요 집. 대지는 100평이고 네. 건평은 한 40평대 중반. 요쪽에? 네, 요 집. 자, 아, 유럽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오토바이도 뭐 영국 오토바이네. 여기 딱 영국 오토바이도 있네. 유럽풍. 자. 하이드가 나와 있네. 지금 손짓하고 있네. 어서 들어오세요. 알프스 소녀. 네. 자, 유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관리도 잘 해놓고 네. 조경이 조금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원주택은 한 10년 이상 돼야 네. 조경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우리 박 대표는 유럽을 다녀온 것 같아요. 저 유럽 많이 갔죠. 아, 그러시구나. 행사 때문에. 아, 부럽습니다. 자, 사과도 있고 사과. 정원이 뭐 아담합니다. 그럼 깎아줘야지. 근데 100평 정도 돼야 텃밭도 좀 하고 한쪽을 좀 이렇게 걷어내서 뭐 김장거리 정도는 갖고 줘야 이런 마당이 산다. 좀 있어야 돼. 그리고 맞습니다. 네, 맞아. 여기 보면 바베큐 웨버라 그러지. 미국 사람들이 쪄먹는 거지. 쪄먹는 거 구워먹는 게 아니고 우리 찜기네요. 우리나라에 보쌈할 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개념. 수도도 또 이렇게 외부에 이제 수전이 하나 있네요. 여기 뭐 밖에서 이제 뭐 반대에서 물 뿌려야 되니까 세차해도 되고 밖에 농사 질 때도 뭐 상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며칠 전까지는 텐트를 치고 사셨네, 이쪽에. 아, 야외에서 이제 텐트 이렇게 그냥 날마다 캠핑이죠, 뭐 이런 데 살면. 아, 파라솔 이렇게 있고. 고기 구워 먹고 들어가 자고. 네, 손님들 초대해도 마당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참 좋죠. 너무 좋네요. 옆쪽으로 이제 주택 전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현관문 기준으로 해서 이거 동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네.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뒤쪽에 종중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공간이 많죠. 이렇게 이제 울타리 경계로 해서 들어오면 이쪽 이제 거실 창문은 남향 남쪽으로 있는 거고요. 아, 방울 토마토 그냥 따 먹으면 되는데. 시들었네. 올라 그랬는데. 조금 시들었어. 농사가 좀 아쉽게 좀 덜 됐습니다. 방울 토마토 이제 정물대가 됐으니까. 네. 자, 아, 이 뒤에 땅을 그렇죠. 아, 있네. 여기 이제 뭐 정자도 큰 게 하나 있고요. 아, 우리 땅의 경계는 아마 이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종중 땅이니까 또 이렇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비스 공간. 네, 여기 서비스 공간인데 뭐 여기 뭐 충분히 이쪽 공간도 좋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땅은 아니지만 관리해서 충분히 이제 욕심 내면 얼마든지 뭐 두릅이나 몸에 좋은 거 장례삼을 뿌려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늘지니까. 아, 요쪽 활용할 충분히 이제 활용하기가 좋다. 이런 반려견들 뛰어놀기 너무 좋겠죠. 네. 아유, 고추도 농사 잘 됐어요. 틀밭 이렇게 해놨는데. 과일나무도 복숭아나무 이렇게 있고. 나무 보시니 다 아시네. 아, 저 농사를 많이 꾸준히 짓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럼 정제까지 네, 우리 땅에 포함된 거고요. 아, 우리 거야. 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활용 공간이 되게 넓다. 그렇죠. 아까 우리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앞마당 공간이 이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 옆에 이제 우리 땅도 있고 뭐 국유지 개념으로 이제 임야 이쪽을 활용하기가 참 좋다. 이 집은.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복층 주택 한번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외부 들어오는데 이제 좀 보수가 필요하겠죠? 네, 칠을 좀 아, 요쪽은 좀 시원하죠, 그래서. 자, 들어가시죠. 자, 이제 주택 내부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동쪽에 이제 출입구가 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처마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대크 공간이. 비가림 시설 여기도 되게 좋고요. 네, 요 공간이 참 여기도 좋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럼요. 여기가 이제 깨끗 농기계가 여기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요 소독약 뿌리는 거. 모기 방역 때문에 그리고 이제 풀 깎는 거. 요 공간을 이제 잘 막아서 모기장 치고 커피 한잔 먹기 참 좋죠. 모닝 커피 같은 거. 좋습니다. 네,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장님 보니까 네. 다시 다니시다가 아 요즘은 다들 이제 레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캠핑 이제 안 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딱 치워내면 여기 공간 빈게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나 위쪽도 좀 칠을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가 필요한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 얼마나 된 거예요, 대표님? 여기가 이제 연식은 이제 정확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이제 자막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발장은 네 칸 있고요. 이렇게 들어올 때 네 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거울, 전신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닫이 중문대 있고, 아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실이. 아 대단하죠. 요거. 네,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장점이 될 거예요.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그리고 주택이 뒤쪽은 이제 복층 구조라서 2층 공간도 상당히 넓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손때가 많이 묻은 집이에요. 칠 싹 해야 되고 교체할 부분 싹 바꾸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입구에서 맞이해줬던 삼촌 그 친구들 자는 방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공간이 있네. 붙박이장 돼 있고요. 벽지가 근데 여기는 좀 다 노후화 됐네요. 화장실 또 있네. 월프로 돼 있어 지금. 야 나름대로 뭐 건물을 지을 때 나 이렇게 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별도로 네 투자를 많이 한 집이죠. 화장실하고 자 이제 안방에 있는 파우더룸 봤고요. 들어오니까 여기 화장실이 또 있는 네, 공용 화장실이죠 여기는. 네. 열어볼게요. 네. 열어볼까요? 여기도 화장실 별도로 또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욕조는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욕조가 어느 집이나 또 유행이었으니까. 근데 애기들 키워보면은 네. 저런 게 다 필요해. 그럼요. 저런 게 다 필요해. 애기들. 자, 이렇게 이제 공용 화장실,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고 거실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이제 넓은 주방하고 자 2층 공간 밑에 이렇게 주방. 주방이 또 있어. 네, 거실과 주방이 연결이 돼 있고요. 기역자 주방인데 상당히 넓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구조 되게 잘 뺀 것 같아. 네, 구조가 네. 상당히 좋고요. 아니, 거기 공간 또 뭐예요? 여기가 아마 이제 다용도실이지 않을까 세탁기 싶습니다. 세탁기 뭐 들어간 거? 세탁기 건조기 들어간 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테이블, 4인용 테이블인데. 이게 좀 일본식.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되게 시원합니다. 문을 열어놨는데도 여기 그냥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네요. 창은 남쪽으로 나 있고요. 상당히 크네요. 드레스룸도 1층에 방은 이렇게 두 개였고요. 자 계단 통해서 이제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계단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반려견이 있어서 요거는 울타리에 해놓으셨고 애들 올라와서 사고 칠까봐 폭이 1m 정도 나오겠네요. 기역자로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집은 참 잘려놨다. 예, 라운드로 했고 이 기둥 보세요 이거 나무 우리가 많이 다녀봤는데 아 구조가 너무 이쁘죠. 잘 지어놨다 진짜. 오면은 왼쪽 방 하나 그리고 가운데 또 화장실 귀여웠네, 여기. 화장실이 세 개네요, 그러니까. 야, 안방에 있고.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아주 꽤 쓸만할 것 같아요, 집이.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제. 내가 보니까 바닥이 이거 네. 끈적끈적한 거 보니까 2층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애기들이랑 밑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음악실 이런 식으로 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우리 거실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다 보이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야. 네. 아, 여기 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이 공간을 또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네, 흡연실로 썼네요, 여기. 짱짱합니다. 오늘 대표님이랑 또 저기 나가서 이거 지금 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실내가 없어가지고 뭔가. 네. 근데 넓어. 굉장히 네, 처마가 돼 있고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이제 뭐 샤시 같은 거 막아도 뭐 막는 거보다 이대로 쓰는 게 칠만 한번 해서 이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가 나름대로 상당히 잘 빠졌어요. 대표님이랑 제가 물건 소개한 것 중에 네네. 이렇게 단독주택 이렇게 잘 뺀 거 처음 본 거예요. 가성비가 여긴 되게 좋은 집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도배장판 그리고 칠 수리를 해 놓으면은 아주 쓸만한 집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용을 잘 안 했어. 네. 구조가 사용을 잘 안 해. 그냥 짐 올려놓고. 네. 보통 우리가 전원주택을 가면 이 계단에 난간이 있는데 구조를 잘 빼서 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벽체입니다 다. 아, 건물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거실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입구는 우리 동쪽으로 돼 있고 창은 남쪽으로 돼 있고. 너무 좋다. 네. 아늑하고 대신 이제 요즘 연식이 있다 보니까 싹 다 수리를 하면 세월이 지났어요. 네. 쓸만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결혼 사진도 걸어오셨는데 제가 봐 이거 제 추측이에요. 네. 근데 이 집을 내놓은 이유가 제 추측인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애기들 아까 보니까 그렇죠. 삼촌하고 손잡는 거 보니까 이제 애들이 크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신도시를 좀 나가고 싶어서 그렇죠. 내놓으신 것 같아. 이제 마음을 이해하지 왜냐면 나도 애들 키워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구조를 잘 뺐네. 네네네. 넓게. 자, 내부 이렇게 다 둘러봤고요. 봤어요. 이제 밖에 이제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들어오는 입구부터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자, 마당 이렇게 둘러봤고요. 네. 아, 대표님. 네. 와봤는데 둘러봤는데 너무 넓어요. 넓죠. 건평이 건평이 크다 보니까 네. 요거 이제 수리를 싹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쓸모가 있을 것 같고 땅은 어떠셨어요? 땅도 뒤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그렇죠.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100평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넓다. 100평이었어요? 네, 토지는 지금 100평이에요. 대지는. 그 토지에 비해서 이 건물이 굉장히 잘 나왔어. 저희가 이제 둘이 촬영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촬영 다닌 그 주택 중에 활용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성비는 최고의 매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내가 아까 전에 그 물어봤어. 애기들 교육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 뒤에 보면은 2층 저 대표님 우리가 저기 못 나가봤잖아. 그렇죠. 근데 저 공간도 상당히 넓어. 그래서 저 위에서도 활용도가 좀 높아요. 발코니 부분도 활용을 하면 상당히 쓸모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1층 테라스 공간도.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설계 자체를 되게 잘해서 신경 지은 집이에요. 느껴져. 맞습니다. 많이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나서 가치 있는 집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의 스위스 오늘. 아, 스위스요. 호수만 있으면 좋은데 호수가 없네. 아, 여기다 뭐 예, 수영장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호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있었는데 치웠어 이제. 맞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자, 오늘 이렇게 둘러본 집 인사드리시죠. 네. 들을까요? 네. 네. 인사드리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